전북특별자치도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 원탁 대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새만금 특별자치시 출범과 전주와 완주의 통합 문제를 비롯한 지역의 주요 이슈를 가지고 열띤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및 지자체 단체장들은 지역의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김영재 기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지자체 단체장들이 지난달 20일 전주 그랜드 힐스턴 호텔에서 원탁 대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원탁 대토론회에서는 새만금 특별자치시의 출범, 전주 완주 통합 문제를 비롯해 전북 특별자치도 지역의 주요 이슈를 가지고 열띤 토론이 진행돼 장례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원탁 대토론회가 지역의 어려운 현안들을 가지고 전북 특별자치도 발전에 있어 여러 방안과 주장들이 나왔지만 그저 성토하는 식의 자리가 되었다는 비판과 건설적인 토론회였는지 의문점을 갖는 가운데 앞으로 전북 특별자치도 주요 현안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시TV 전원방송 김영재입니다.